않죠? 이 제3자령 계약은 의외로 이론적인 문제가 시험에 자주 나와요. 아시겠죠? 그래서 먼저 한번 보시면 제3자 이렇게 나왔죠? 자, 작년에 시험에 나왔죠. 보시면 제3자를 위한 계약의 당사자는 누구하고 누구다? 요약자, 낙약자. 누구나 아니다. 수익자는 아니라고 그랬죠. 수익자는 아니다. 1번 틀렸죠? 그 다음에 수익자는 계약 체결 당시 특정되어 있어야 된다.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그래서 수익자. 제3자는 현존하지 않아도 된다. 알겠죠? 태아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권력력 없는 법인도 가능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태아도 가능하다. 현존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말이죠. 특정되어 있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3번 수익자는 제3자량 계약에서 발생한 해제권을 가진다. OX, X. 이때 해제권을 가지는 것은 누구하고 누구하고? 요약자고. 누구하고? 낙약자. 요약자와 낙약자가 계약의 당사자죠. 갖는 것이 원칙이다. 4번 낙약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요약자와의 기본관계, 기본관계를 뭐라 한다? 보상관계죠. 기본관계, 보상관계에서 발생한 항변으로 누구한테요? 수익자, 구익자 아니요 수익자. 수익자의 청구에 대해서 응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요약자가 등기를 해주지 않으면 나도 잔금의 지급을 뭐 할 수 있다? 거절할 수 있다. 그래서 수익자의 청구에 대해서 뭐 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맞는 말이죠. 자, 5번은요. 요약자는 갑이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익자의 동의 없이 낙약자의 채무불이행 해서 계약을 말 수 있다. 해제할 수 있다. 그래서 수익자는 계약의 누가 아니다? 당사자가 아니죠.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수익자의 동의 없이도 계약을 말 수 있다. 모효 취소 해제할 수 있다. 이렇게 있다. 정답 몇 번이다? 4번이죠. 자, 35번의 경우는요. 틀린 것은 이렇게 되어 있죠. 1번 제3자의 권리죠. 제3자가 채무자. 여기서 봐봐. 여기서 채무자가 누구죠? 낙약자죠. 낙약자. 낙약자를 채무자라 하죠. 수익의 의사를 표시하죠. 그러면 계약 성립 시에 소급하여 OX, X죠. 그래서 수익의 의사를 표시하면 그때 계약 뭐죠? 제3자의 권리가 발생을 해. 그래서 수익의 의사를 표시할 때 제3자의 권리가 발생한다. 이런 말이죠. 2번은요. 제3자는요. 채무자가 낙약자죠. 채무불이행했죠. 채무불이행했으면 어떻게 해요? 계약을 말 수는 없다. 해제할 수는 없다. 해제할 수 없는데 뭐는 청구할 수 있다?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있다. 제3자가 수익의 의사를 표시했다면 3번 채무자에게 수익의 의사를 표시한 제3자. 그러면 수익의 의사를 표시했단 말은 제3자한테 뭐가 발생했다? 권리가 발생을 했죠. 권리가 발생하면 제3자는 채무자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어. 직접. 왜? 권리가 발생했으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직접 청구할 수 있다. 권리가 발생했으니까. 여러분요. 요약자를 대위해서 그러면 안 돼. 직접 청구할 수 있어. 왜요? 제3자에게는 권리가 발생했으므로 이런 말이죠. 자, 채무자는 낙약자죠. 낙약자는요. 상당한 기간을 지나여 계약 이익의 향수 여부의 확답을 제3자에게 체구하죠. 체구했죠? 체구에는 아무런 확답이 없다. 확답이 없다. 그럼 어떻게 돼요? 확답이 없으면 수익이다. 수익 거절이다. 수익을 거절한 것으로. 수익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이런 말이죠. 수익 거절 이렇게. 그 다음에 채무자와 인수인의 계약으로 체결된 병존조. 아까 얘기했죠. 병존조 채무서는 제3자량 계약이죠. 아닌 거 먹었어. 아닌 거. 이행인수. 그 다음에 면책적 채무인수. 그 다음에 계약인수. 이런 것들은 제3자량 계약이다. 아니다. 아니죠. 계약인수. 특히 이행인수하고 면책적 채무인수는 제3자량 계약이 아니다. 또 뭐가 하나 제3자량 계약이라고 그랬죠. 일방이 제3자에 대해서 가지는 채권에 대해서 포기한 면제하는 거. 면제? 그것도 제3자량 계약으로 본다. 이렇게 얘기했죠. 자, 정답 몇 번이에요? 1번. 1번 이렇게. 자, 이거 다투면 틀린 것은 그렇게 되어 있네요. 1번 제3자가 하는 수익의 의사표시의 상대방. 제3자는 병원 수익 의사표시를 누구한테 한다? 을에게. 누구다? 낙약자에게 하죠. 요약자 그러면 안 돼. 낙약자에게. 낙약자는 기본관계가 뭐다? 보상관계죠. 기본관계 다른 말로 보상관계에 대한 항변으로 수익자에게 말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서 요약자, 을이 낙약자, 병이 수익자. 그래서 여기서요. 갑이 을한테 등기를 해줘야 을이 병한테 대금을 지급할 거 아니에요. 갑이 등기를 안 해주니 나도 너한테 대금을 지급할 수 없다. 그래서 이 갑하고 을하고는 무슨 관계다?
기본관계, 보상관계, 기본관계에 대한 항변으로 수익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낙약자, 낙약자의 채무불이행이죠. 그러면 만약에 제3자가 수익의 의사를 표시했다. 낙약자의 채무불이행에서는 계약을 해지해야 되겠죠. 해지는 누가 한다? 낙약자가 잘못했다면 요약자가 해지하고 수익자는 해지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요약자가 해지한다. 이 말은 요약자가 수익자의 동의 없이 해지한다. 맞죠? 수익자는 여기서 뭐를 청구할 수 있다? 손해배상.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자, 수익자는 계약의 해제를 원인으로 하는 원상회복 청구권이 있다 없다? 없죠. 왜요? 수익자는 계약의 당사자도 아니다? 아니죠. 그래서 해제할 수 있다 없다? 없죠. 원상회복 의무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자, 수익자는 요약자의 제한 행위 능력을 요약 계약을 마지 못한다? 취소하지 못한다. 우리가 취소라든가 해제라든가 무효의 권리는 누구한테 있다? 계약 당사자. 계약 당사자는 누구다? 요약자고 누구다? 낙약자한테 있는 것이고 제3자는 계약의 당사자다 아니다? 아니죠.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무효 취소 해제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정답 몇 번이다? 2번. 2번. 이렇게. 자, 그럼 제3자 계약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렇게 돼 있네요. 1번. 수익자는 계약의 해제권이나 수익자는 계약의 당사자도 아니다. 아니다. 계속 나오죠. 아니죠. 그러면 해제할 수 있어 없어? 없죠. 원상회복 청구권 있어 없어? 없다. 맞는 말이죠. 2번. 수익의 의사를 표시한 수익자는 낙약자에게 어떻게 해요? 직접 이행을 말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맞죠? 3번. 낙약자는 요약자와의 계약에서 발생하는 변. 여기서요. 낙약자하고 요약자를 뭐라고 한다? 이것을 기본관계죠. 기본관계 또는 보상관계에서 발생하는 항변으로 수익자에게 말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있다. 없다. 틀렸죠. 있다. 알겠죠? 갑하고 을하고 관계는 병한테 대항할 수 있다. 4번. 채무자와 인수인의 계약으로 제가 병존적 두 번 나왔죠? 이거 두 번 나왔다 그랬죠? 이게 두 번 나온 거예요. 병존적 채무인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이다. 뭐가 아니다? 면책적 채무인수, 이행인수 이런 것은 제3자를 위한 계약이 아니지만 뭐는 병존적 채무인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이다. 이렇게. 5번. 계약 당사자가 제3자에 대해 여기 아까 말했죠? 제3자에 대해서 가지는 채권,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죠? 을이요. 을이 병에 대해서 가지는 채권이죠. 이 채권을 뭐한다? 면제. 면제해 준 거 면제. 그러면 제3자는 유리해요? 불리해요? 유리하죠. 그래서 제3자를 위한 계약이다. 이렇게. 제3자를 위한 계약이다. 이렇게. 그래서 병존적 채무인수와 일방이 제3자에 대해서 가지는 채권을 면제해 주는 것도 그것도 제3자를 위한 계약이다. 이런 말이죠. 정답 몇 번이다? 3번. 3번이다. 이렇게. 그 다음에요. 38번은요. 제3자 계약에서 뭐죠? 옳은 것은 그랬네요. 우리가요. 제3자는 현존해야 돼요. 현존할 필요가 없어요. 현존할 필요가 없고 특정될 필요가 없다. 그래서 태아도 가능하다. 태아. 태아도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요약자의 채무 불행을 이유로 제3자는 요약자와 낙약자의 계약을 말 수 있다. 해제할 수 있다. 그랬는데요. 제3자는 계약의 당사자도 아니다.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죠. 무효 취소 해제를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뭐는 청구할 수 있다? 손해 배상은 청구할 수 있다. 이런 말이고요. 자, 3번은요. 낙약자는 요약자와의 계약에 대한 여기 낙약자 요약자에 대한 항변이죠. 그럼 낙약자하고 요약자는 뭐라고 한다? 기본 관계죠. 기본 관계에서 발생한 항변으로 제3자에게 말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없다. 틀렸죠? 아, 방금도 똑같이 문제의 정답이었는데요. 3번이 정답이죠. 4번은요? 옳은 걸 고른 거요? 아, 그래요? 3번 틀렸죠? 4번은요? 제3자의 수익의 의사 표시 후, 그러면 수익의 의사를 표시했다면 제3자의 권리가 바뀌었다. 이 말이 권리가 발생했죠? 그리고 난 후에 계약 당사자 간의 합의로 변경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변경시킬 수 없다. 옳은 것은 4번이 옳죠? 그런데 만약에 변경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미리 변경할 수 있는 변경권을 뭐한 경우? 유보한 경우는 가능하다. 미리 변경할 권리를 갖추고 있는 경우는 가능하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5번은요. 낙약자가 을이죠. 상당한 경우를 정하여 제3자 수익자에게 수익 여부 확답을 채고했죠. 그런데 확답을 받지 못하죠. 수익이다. 수익 거절이다. 수익 아니다. 수익 거절이다. 수익 거절 5번 틀렸죠. 알겠죠? 정답 몇 번이다? 4번이다. 이렇게. 자, 39번이죠. 39번 보시면 어떻게 되겠다?
갑은 자신의 X부동산을 을에게 매도하면서 대금 채권을 누구한테? 병에게 기속시키라고 대금 지급과 동시에 등기를 해주기로 했다 이 말이죠. 병은 을에게 뭘 했다? 수익의 의사를 표시했다. 그러면 수익의 의사를 표시했다? 그럼 병은 권리가 발생했다 이런 말이네요. 1번 갑과 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을 합의 해제할 수 있다. 이런 봐봐. 수익의 의사 표시 후 합의 해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뭐는 가능하는데? 법정 해제. 채무 불이행에 의한 법정 해제는 가능하죠. 그 다음에 무슨 취소? 법정 취소. 법정 취소는 가능하다 이 말이죠. 이것은 가능해. 채무 불이행 착오로 인한 취소. 그 다음에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해제는 가능하는데 합의로 해제할 수는 없다 이 말이죠. 이게 이제 31일 때 나왔던 거예요. 알겠죠? 뭐 이의제기하고 난리 쳤는데 안 됐어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2번은요. 을이 대금 지급 의무를 불이행하죠. 을이. 을이 그러면 채무 불이행이죠. 그러면 수익의 의사를 표시했는데 채무 불이행이죠. 그러면 을은 계약을 해제할 수, 병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없다? 없죠. 병은 계약의 당사자는 아니다? 아니죠. 뭐는 청구할 수 있다? 손해배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지금 문제를 보면 기출문제가 다 새로운 지문은 거의 없어. 다 똑같아. 자, 3번은요. 갑이 을의 채무불이행으로 계약을 해제했죠. 그래서 을이 채무불이행이 있죠. 그러면 갑이 계약을 해제해야지 병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없다? 병은 해제할 수 없죠. 그런데 병은 을에 대해서 뭐는 청구할 수 있다?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왜요? 수익의 의사를 표시했으니까. 알겠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4번 갑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지체하죠. 그러면 갑이 지체한다. 채무불이행이네요. 갑이 채무불이행이다. 그러면 어떻게 한다? 그러면 을은요 병에 대해서 대금 지급을 말할 수 있다. 거절할 수 있다. 거절할 수 있다. 즉 을은 갑과의 관계에서 발생한 항변으로 제3자에게 말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한, 대항할 수 있다. 그 다음에 5번은요, 을이 갑의 채무 불행을 이유로 을이 계약을 해줬죠, 을이? 을이 갑 계약을 해줬죠? 그러면요, 뭐라 한다? 을은 이미 지급한 대금에 반환을 병에게로 말할 수 없다, 청구할 수 없다. 누구한테 청구한다? 갑에게. 병은 계약의 당사자도 아니다. 아니죠.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병에게 청구하는 것이 아니고, 누구에게 청구해야 된다? 갑에게 청구를 해야 된다. 이런 말이죠. 자, 정답 몇 번이다? 3번. 이렇게. 자, 40번이죠. 자, 40번을 보시면 요약자와 낙약자 외에는 병을 수익자라는 병을 수익자죠. 갑을 병. 갑은 대관계. 여러분 대관계가 뭐죠? 대관계로 누구하고 대관계죠? 요약자고 누구하고 수익자죠. 이 대관계가 부존재해도 문제가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그래서 이후로 자신이 기본관계, 기본관계는 누구하고 누구하고 보죠? 요약자하고 낙약자죠. 기본관계에 의하여 을에게 부담하는 채무의 이행을 거부할 수 없다. 거부할 수 없다. 이행을 해야 된다. 갑과 을 간의 계약이 해제가 됐죠? 갑과 을 간의 계약이 해제가 됐다. 그런데 병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거나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을은 병에게 이미 급부한 것이 있더라도 반환을 말 수 없다. 청구할 수 없다. 누구한테 청구한다? 갑에게 청구해야 된다. 병은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무효 취소 해제나 부당 이득이나 원상 회복 의무가 있다 없다? 없다. 이런 말이죠. 자, 그럼 3번은요. 병이 수익의 의사를 표시했죠. 표시했는데 표시하고 나서 갑이 을의 채무령이죠. 수익의 의사를 표시했어도 을의 채무령이 있으면 갑은 무조건 계약을 말할 수 있다. 해제할 수 있죠. 그런데요, 병은요, 을에게 뭐를 청구할 수 있다?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뭐는 못한다, 병은? 계약을 말할 수는 없다. 해제할 수는 없다. 해제권은 누구한테만 있다? 계약의 당사자에게만 있다. 이렇게. 4번. 갑과 을 간의 계약이 갑의 착오로 취소가 되죠? 갑하고 을하고 계약이 갑의 착오로 취소가 되면 이때 병은 선의 제3자에 포함된다 포함되지 않는다? 포함되지 않고 제3자는 무조건 보호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병은 착오 취소로서 대항할 수 없는 제3자의 범위에 속한다 속하지 않는다? 속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그래서 보호되지 아니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수익의 의사를 표시한 병은요 직접 누구한테? 직접 수익의 의사를 표시했단 말은 뭐다? 제3자의 권리가 뭐랬다? 발생을 했죠. 발생했으니까 누구다? 병은 누구한테? 을에게. 어떻게? 직접 청구할 수 있다. 직접. 여기서 대위 아니라고 그랬어. 직접 청구할 수 있다. 직접. 알겠죠? 정답 몇 번이다? 4번. 4번 이렇게. 자, 41번은요. 갑은
자신의 토지를 을에게 매도하면서 그 대금은 을이 갑의 의무 이행과 동시에 병에게 지급하기라고 병은 을에게 뭐를 했다? 지금 수익의 의사를 이미 표시했네. 그럼 제3자한테는 권리가 이미 뭐를 했다? 발생했네. 병은 을의 채무불이행, 을이 채무불이행. 을이 지금 수익의 의사를 표시했는데 을이 채무불이행이 있죠? 그럼 병은 여기서 그냥 하면 되죠? 계약을 뭐 할 수는 없고, 해제할 수는 없고, 뭐는 청구할 수 있고,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있고, 그래서 해제할 수는 없다. 맞는 말이죠? 2번, 갑과 을의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취소가 됐다. 취소? 취소가 되면 그러면 여기서 부당이득은 누구하고 누구하고 갑하고 을하고 해야죠. 병에게는 청구할 수가 있다 없다. 병의 급부청구권은 뭘 한다? 소멸한다. 소멸해. 병의 급부청구는 병은요 아무리 선이라도 소멸한다. 왜? 그 말은 선이라도 뭐가 된다? 보호가 된다 안 된다? 보호되지 않는다. 그 말은 무조건 소멸한다. 병은 아무리 선이어도 소멸한다 이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여기 3번 갑이 을에게 매매계약 이행, 매매계약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않는다. 갑이 을한테 하지 않는다. 갑하고 을하고를 무슨 관계라고 한다? 기본관계. 다른 말로 무슨 관계? 보상관계죠. 갑이 을한테 이행하지 않으면 을도 병에게 대금 지급을 뭐 할 수 있다? 거절할 수 있다 항변할 수 있다. 그래서 3번 틀렸죠? 4번은요. 병이 수익의 의사를 표시했죠? 그럼 병이 수익의 의사를 표시했다? 그러면 제3자의 권리가 발생했다? 병은 을에게 직접 권리를 행사할 수 있죠? 그런데 갑과 을 간의 합의로 소멸시킬 수는 있다? 없다? 없다. 합의로 소멸시킬 수는 없죠. 그런데 어떤 일을 소멸시킬 수 있다? 미리 변경할 권리. 그걸 변경권이죠? 변경권을 뭐하고 있는 경우? 유보한 경우는 가능하다. 미리 변경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경우는 가능하다. 그런데 합의로는 변경시킬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합의로 소멸시킬 수 없다 이 말이죠. 아시겠죠? 합의로 소멸시킬 수 없다 이렇게. 자, 병이 대금을 수령했으나 매매 수령했죠 병이. 그런데 계약이 무효가 됐죠. 무효이면 대금 반환 청구 된다 안 된다? 병한테는 안 된다. 병은 계약의 당사자도 아니다. 당사자가 아니죠. 아니니까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이게 중요해. 그래서요, 을이 병한테 지급하고 난 다음에 무효 취소 해제가 되죠? 무효 취소 해제가 된다 할지라도 부당이득 반환을 말 수 없다, 청구할 수 없다. 이렇게. 정답 몇 번이다? 3번. 3번. 이렇게. 자, 여기까지가 이제 그럼요, 제3절령 계약인데 이런 문제를 보지만 알겠지만 똑같아. 사례형 문제로 나오면 정답이 똑같다고. 항상 묻는 것만 묻는 거예요. 왜냐면 사례형 문제가 왜 좋냐면 처음에는 조금 어려운데 사례형 문제는 질문할 수 있는 것이 딱 그 사례에서만 물어야 되기 때문에 질문이 딱 한정돼 있어. 그런데 그렇지 않고 서술형 문제로 나오면은요 어떻게 돼요? 이것저것 아무개나 그냥 다섯 개 채우면 되잖아요. 사실은 서술형이 더 어려운 것이에요. 알겠죠? 물론 학생들은요 갑하고 을만 나오면 어떻게 해보겠는데 병 나오면 또 안 되잖아요. 알겠죠? 좀 그런 문제점은 있긴 있다. 그래서 잠깐 쉬었다가 해제를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